51년 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70, 80대 환자가 말이에요.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아,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전립선 비대 조직이 있죠. 비대 조직 주변에 진짜 전립선 조직이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할 때는 바로 저 비대된 전립선만 도려내는 겁니다. 진짜 전립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진짜 전립선이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도 전립선 암에 안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절제 수술은 비대된 전립선 조직만 절제하는 것이고 진짜 전립선은 그대로 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립선 암으로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또 있죠. 그거는 그야말로 전립선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립선 자체가 없어지면 방광하고 요도하고 공간이 생겨버리잖아요. 오줌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립선 암으로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는 방광의 그 출구 있잖아요. 출구를 아래쪽에 있는 요도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잡아당겨가지고. 근데 비대증으로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는 연결이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가만히 두면 되는 거예요. 오줌 누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전혀 다르겠죠? 그 전립선 암으로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은 재발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전립선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10년 만에 다시 비대증 수술할 확률이 10명 중에 1명입니다. 비대 조직하고 진짜 전립선 조직 사이에 피막이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하고 경계선이 있다고 해요. 그 수술에 들어가 보면은 그 경계선에 작은 돌들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돌들이 생기고 돌들이 딱 보이면 이 비대된 조직을 떼낼 거 아닙니까? 긁어낼 거 아닙니까? 긁어낼 때 그 돌이 딱 나오면 아, 이제 경계선에 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양파 있죠? 양파 이렇게 알맹이 쏙 빼내는 거 있죠? 그걸 연상하면 돼요. 쏙 뺀 고음을 빼내는 거죠. 과거에 이제 배로 열고 들어갈 때는 진짜로 양파 그 알맹이 빼내서 손가락 싹 훑어서 푹 빼내요. 근데 이제 그건 배를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 이후에 이제 요도를 통해서 기계가 들어가가지고 대패 깎아내듯이 이렇게 깎아냈었어요. 지금도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또 홀륨 레이저라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그 배를 열면서 쏙 알맹이만 빼내듯이 요도로 들어가지고 내시경으로 알맹이만 쏙 빼내는 그런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알맹이 빼냈으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요도로 알맹이를 빼낼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광 속으로 밀어 넣어버려 가지고 방광 속으로 들어가는 알맹이를 도마도 믹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주스 만들듯이 도로록 갈라보면 그 덩어리가 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요도로 뽑아내버리죠.